JK야. 오늘 특별히 추석 맞이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거 사는 경희입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JJ야. 버거 사는 경희, everybody 소리 질러. Yeah. 자, 여러분들 추석 맞이 특별 생방송. 자, 프리스타일 랩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야. Yeah. 자. 추석 고향 갈 때 차비하라고 닥터 K 또 대표 선수 지우에게 삼바 질러라 했네요. 이야. 컴온 에브리바디. 이야. 이평선 다 깔아놓고 또 띄우려고 하네요. 지우 선수 오사까지만 먹겠다고 합니다. 이야. Come on. 음악이 멈췄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랩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닝 한번 해보죠.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 빨리 마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추석 잘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가 제법 깁니다. 가족들하고 또 오붓한 시간들 보내시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자, 삼바 숟가락 한번 꼽았습니다. 자, 삼바를 위한 특별 또 노래를 또 한 곡 들어봐야 되겠죠. 무슨 노래죠? 네, 바로 삼바입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삼바가 빨리 안 나오네요. 자, 시장 지금 별 무리가 없습니다. 큰 변동성 없고 그냥 포트폴리오 그대로 들고 가시면 별 문제 없다. 삼바. 우후. 지우 선수의 성공을 기원하며 삼바. 예야. 한 번만 더 가자. 우, 삼바. 예요. 원, 투, 쓰리, 포, 삼바. 요까지.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야, 갈 것 같은데요. 53만 천원이에요. 자, 과연 지우 선수 앞전에 5천원밖에 못 먹고 놓은 그 아쉬움을 달릴 것인가. 자, 닥터 K방의 대표 선수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바라며. 자, 오늘 재밌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댓글 보고 눈물이 났어요. 말을 길게 하면 눈물 날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기관이 오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물량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도찌 모양으로 아침에 밀리던 거 다시 들어올리고, 닥터K는 밑으로 안 쳐질 거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트폴리오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홀딩입니다. 줄여야 될 필요성 별로 못 느낍니다. 왜? 이평선 이렇게 다 돌려내고 위로 갈 것이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때까지 크게 틀린 적 없습니다. 한번 믿어보기를 하고요. 자, 코스닥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만 합니다. 선물은 별 변동성 없어요. 오늘 그냥 적당히 마치고 자기들도 고향 편하게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죠? 어느 한쪽으로 세게 배팅하기에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3일이나 쉬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거죠. 제가 생각한 것도 그렇거든요. 그냥 적당한 지금 수준에서 그냥 멈춰놓고 그냥 끝내겠다. 밑으로 빼고 싶진 않다. 그 의지가 보입니다. 기관이 오늘 선물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 받치고 있고요. 개인이 콜 매수 15억 들어오고 있는데 요것만 좀 줄어들면 다시 고점 돌파 시도 넣으면서 강하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시장 양호해요. 그죠? 자, 오늘은, 자, 오늘 저점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그죠? 마지노선으로 2320 정도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다. 코스닥은, 쳐줘야 될 만한 자리에서 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한 번에 뛰어넘기 힘들고 너무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오늘 저점 안 깼, 전일 저점 안 깼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코스닥 종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코스닥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으니까 여기 일봉상 21선, 241선이 지지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듭니다. 여기서 이평선 다 돌려냈어요. 위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서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큰 전광판 보게 되면, 자, IT 잠깐 눌러주고 있고요. 야, 하이닉스 던졌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닉스 참 변동성 심합니다. 그죠? 조선 쉬어주고 있고요. 비교적 고점 보입니다. 따라가지 말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건설주 현대건설 전일 매수세 저희들 제법 실었거든요.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철강은 좋아도 별로 관심 가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일일이 지금 짚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시간 나면 한번 짚어드릴 텐데 우화양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자, 자동차 잠깐 쉬어가고 있고, 바이오, 야,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주주분들 많으신 종목이잖아요, 그죠? 추석 좀 편안하게 쉬도록 이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 가고 있어요. 닥터케이 숟가락 제대로 하나 꼽았어요. 현대건설은 무조건 편입한다 말씀드렸고 잘 가고 있습니다. 양호합니다. 자, 나머지 뭐 그만그만하게 다 양호해요. 그럼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체크 좀 해야 되겠죠? 자, 현대차 양봉 세우고 갭 상승했다 좀 밀리고 있는데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별 문제 없어요. 일단 성공입니다. 샀던 사람 전부 다 부럽습니다.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상관없습니다. 요새 그래 조금 매수세가 좀 빠져주면 좋은데 그죠? 현대건설 제대로 잡고 양봉 이거 7만원 끝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하니까 중간에 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가서 발언 등 그런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S 산전 기업 상승해서 좋다고 했는데 밀려버리는데 여기 저점 구간 7만 5천원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자, 외국계 매수 우위, 외국계 최근에 매수 우위 종목입니다. 별 무리 없어요. 반등 나오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일에 지지를 딱 받고 있어요. 아래꼬리 딱 땡기고 올라가면 별 무리 없다. SK 이노베이션도 여기에 19만 7천원대 여기 20일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는데 약간 쳐져도 20일권 60일권 정도만 지키면 별 무리 없는데 너무 비실비실하면 적당히 끊어버리든지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최고 좀 약세입니다. 그러나 뭐 손실 크게 없어요. 쌈바 질렀는데 일단 모양 괜찮아요. 밑으로 안 처지고 있어요. 위로 한번 딱 띄우면 우리 지우 선수 바로 엄마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하나 더 사들고 갈수 있다. 지우야, 내 대신에 안부 전해드려라. 우리 쌤이 숟가락 한번 더 꼬발해서 엄마 홍삼 사왔다. 꼭 전해야 된다. 아, 웃겨. 자, 셀트리온. 그 전에 기관에 그냥 싹쓸이 두르고 있어요. 무리가 없어요. 오늘 조금 외국계 매도 들어오는데 우리는 단타군입니다. 들어갑니다. 먹을 거 넣으면 무조건 숟가락 꼽아요. 자, 다행히도 셀트리온 여기 깨질 때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다시 올라탈 때 조금 담든지 아니면 조금 쉬어가고 이러면 여기를 안 두드려 맞아요. 여기를. 그죠? 그러한 매매 좀더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 정도 너무 어저께는 사실 비중 축소한 게 맞았어요. 야, 여기가 온봉이 크게 떨어지면 밑으로 처지는 게 이상한 모양이 아닌데 강하게 들어올려요. 야, 서번트 듣고 있냐? 야, 추석 따뜻하게 보내겠는데 양호입니다. 올라가면 양호예요. 자, 삼성전자도 양호입니다. 자, 우리 인호님, 야, 양호. 잠깐만요.
채팅 잠깐 보고요. 낭만개미님을 앞으로 지인이라 부릅니다. 지엔? 여행 갔다가 아직 안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가가 주식만 보네요. 자, 생각대로 님도 추석 잘 보내시고. 주식으로 재미 볼땐 연휴가 지겹다. 광고만 세 번째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자, 성공할 확률 높아요. 잠깐만. 아, 쌈바. 아, 일단 성공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왜? 다른 바이오 가고 있거든. 숟가락 다시 꼽았습니다. 근데 딴 분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요. 빨리빨리 깨지면 그냥 아무 미련 없이 던져야 되는데, 들고 갈까봐 내가 지우만 딱 해라 그랬어요. 아래꼬리 딱 달면서 지금 시동 걸고 막판에 쭉 당겨 올라가면, 아, 용돈 충분히 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 현대건설 비롯해서 다 양호. 자, 오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현대건설 양호하고, 현대차 뭐 양호하고, 쌈바 다시 들어갔고, SK이노베이션 뭐 그만 하고요. LS안전 잘 갔으면 좋았는데 밑으로 쳐져가지고 좀 거시기 하지만 별 무리 없고, 셀트리온 매우 양호하고. 자, 여러분들 추석 보내는데 지장 없도록 요대로만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아마 저녁 방송 잘 못하지 싶은데요. 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기 전에 한번더장 체크. 자, 뚫으려 그럽니다. 여기 양봉 줄 거는 여기 전고점 권역만 잘 지켜내면, 오늘 저점 권역만 잘 지켜내면 별 무리 없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뛰으면 뛸수록 더 좋다. 자, 추석 지내는데 별 무리 없어 보이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시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닥터K입니다. 지인들에게 SNS로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다면요. 자, 내니 눈딱 I'm 닥터K. 해피 추석. 예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